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권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에이테크 솔루션과 하나마이크론, MPC, LTC,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롯데정보통신, 코웨이, 기아, 두산밥켓, 팅크웨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관심이 생기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 해결책을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바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세요. 이태권 전문가님의 성함,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준비해 주시고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태권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은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이렇게 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5.92% 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들을 또 진출을 하기로 본격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 삼성전자의 내용들, 기사들이라든지 이제 언론을 통한 이런 정보들이 발표가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 라이다 사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또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이제 라이다를 장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필수적인 이런 의미들이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라이다 부품을 구축 과제로서 또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라이다 쪽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섹터에 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의 기술력 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 레몬트리님이 주식은 지하로 떨어져도 마음은 항상 하이죠 라고 하시면서 하이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이 더 기쁘게 해주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CES 2024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계속 네.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롯데정보통신이고요. 롯데정보통신. 이 롯데정보통신은 그 롯데그룹 계열의 그 SM 그러니까 시스템 매니지먼트와 시스템 그 통합 관련된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모멘텀보다는 자회사의 EV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V시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그 동남아 충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인프라에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부각될 전망인데 네. 2024년 때는 이제 북미나 일본 쪽에 그 글로벌 진출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CES 2024에서 메타버스와 전기차 충전 기술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명과 동일한 그 칼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플랫폼 이름과 함께 내년에 이제 서비스 오픈을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선도 기업인 자회사 그 EV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EV시스를 통해서 CES 2024의 기술력을 좀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롯데정보통신의 경우에는 주가가 막 다이나믹하게 세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10% 상단을 딱 잡고 네. 그 목표가를 좀 잡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 내년 초에 있을 CES 모멘텀 받을 수 있다. 한 10% 정도 수익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관 전문가님 두 번째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사실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쪽은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조금 무겁긴 하나 이 전고점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칩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또 고객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면 하나마이크론도 지금은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다가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패키징 업체의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미세 공정과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하나머터리얼스가 2차전지 소재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에 대한 이 프리미엄까지 받는다고 하면 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코웨이고요. 코웨이. 코웨이는 지금 -5% 하락하고 있는데 조정을 네. 좀 더 보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환경 가정 전문 업체긴 한데 대표적으로 뭐 정수기나 비대, 공기청정 등에 대해서도 렌탈 사업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 그 대부분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국내 그 환경 가전 매출에 대해서 정수기에 대한 주요 제품에 대해서 그 비렉스 제품군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 좀 보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그 지금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3분기 때 연속 1조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렌탈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목을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내년 그 CES 2024에서도 이 기업이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혁신상을 받았다 보니까 비렉스 그 리클라이닝 안마베드라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안마기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혁신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전일 좀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을 좀 더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땡! 네. 네, 여기까지 코웨이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NPC입니다. NPC. 사실 이제 N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꾸준히 계속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네. 11월부터 점차 이제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N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나오고 아직 4분기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미 3분기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실적을 좀 뛰어넘은 이런 실적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역시도 실적이 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좀 두드러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잔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N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그리고 이 팔레트, 컨테이너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좋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계속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면 컨테이너 렌털 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자동화 공정들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생산을 좀 외주화를 함으로써 원가 구조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주가의 흐름들도 4,7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6,000원이 넘는 선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이런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C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기아고요. 기아. 이 기아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 생산 판매 업체긴 한데 그 11월까지 그 기아의 경우에는 그 53만 대 정도를 좀 판매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네. 성장률이 5% 이상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장 달성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전체에 대해서도 시장 규모가 한 107만 대 정도 되는데 6%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판매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도 그 CES2024를 참가를 합니다. 근데 5년 만에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PBV 라인업을 5점을 좀 최초 공개할 예정인데 중형 그 PBV 콘셉트카에 대해서는 3대를 비롯해서 대형 콘셉트카 1대 그리고 소형 콘셉트카 1대를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라인업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통해서 최근에 이제 기아차가 판매 증가 추세가 좀 전망되는데 적은 비중이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은 비중이라는 거는 결국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아차가 12월부터 계속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청자분들.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LTC입니다. LTC? 네, LTC도 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차 전지 흐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11월 이제 거의 뭐 끝물에부터 슈팅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한 달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LTC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방마객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노 세라믹 소재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전고체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다 보니까 LTC에 대한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부 과제로서도 역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 원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이 차세대 연료 전지 기술로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전고체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수급이 좀 잘 붙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LT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18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좀 전환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TC까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두산 바켓이고요. 두산 바켓? 이 두산 바켓은 그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속사로서는 이제 뭐 건설, 농업 그리고 소형 장비, 지게차 등의 제품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좀 건설 쪽에 많이 포인트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그 전체 매출이 한 74%가 북미에서 발생이 됐다 합니다. 그만큼 소형 장비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충성도가 그
북미 쪽에서 높은 편인데 네.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미국의 그 건설 장비 시장 규모가 28년까지 연평균 한 6% 성장을 해서 400억 달러 정도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러면은 한 5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그 건설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역시나 그 CS2024에 그 이번에 좀 선보일 예정인데 미래 작업 환경에서 작업 현장에서 쓰일 솔루션을 좀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기반으로 하는 그 주행하는 무인 전기 콘서트 장비가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얼마나 살아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마켓의 경우에는 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적은 비중으로 상단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4만 9천 원 정도니까 딱 한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까지 살펴봤는데 두산밥켓 또 역시 CES와 연관된 모멘텀이 있는 오늘 뭐 특별히 아마 반 소장님이 CS 관련된 종목들로 쫙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지킨 이후에 조금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선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는 굉장히 좀 무거웠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 올라올 때 덜 올라오거나 움직임이 크게 없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보는 이유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망치를 이렇게 높게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24년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이제 내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품들을 모두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이나 다관절 로봇 이런 부분들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도 1,600여 개 기업들에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나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청라의 신공장이 완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김은희 님이 28,500원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평당가까지 올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라의 신공장을 또 이제 완공과 또 이제 공장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장만 더 캐파만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8,500원 평당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 팅크웨어고요. 팅크웨어. 이 팅크웨어는 죄송합니다. 자동차용 그 블랙박스 및 그 지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아이나비와 관련된 시스템즈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현대차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그 센터 기업인 그 포티투닷이라고 있거든요. 이 포티투닷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포티투닷에 대한 주요 주주가 아이나비 시스템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띵크웨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연관점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 포티투닷이 이번에 CS2024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관점을 통해서 띵크웨어도 좀 몇 달이 걸쳐서긴 한데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SDV라고 차량이 있는데 방향성과 현재 개발 중인 실증의 기술을 그 포티투닷이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주행과의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팅크웨어가 로봇 청소기가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블랙박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그러니까 EDR이라고 하는데 기록 항목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아마 2월 안에는 그 규칙이 제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그 틴크웨어를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틴크웨어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